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는 싸움이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고도 하고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마귀가 어떤 큰 교회에 오늘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하고 여러분 같이 오늘 성가대리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교회 지붕 위에 누워있더래요. 마귀 떼들이 아주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여기 나와서 누워있느냐? 왜 너희들 여기 교회 지붕에 와서 누워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크기만 하지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욕하고 지네들끼리 다 파괴되고 망가져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마귀가 할 일이 없다 그러더래요. 지네들끼리 쌈박질하고 지네들끼리 욕하고 지네들끼리 물어뜯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그냥 위에 올라서 잠잔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마귀가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막 마귀들이 정신없이 일하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작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작은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일 안 하면 저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일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욕하면 사단이가 지네들끼리 다 망가뜨리는데 모두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네들끼리 다 알아서 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4장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산발락 도비아 암몬 사람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에? 그리고 낙심을 시켜요.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낙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100%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를 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단이는 조롱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3절에 볼까요? 3절에 4장 3절에 보면은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예,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해요. 중수하고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그때 산발락 도비아 게센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낙심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면은 하던 일을 다 중단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때리고 핥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낙심을 갖다 줍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을 갖다 주면 하던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멈춰버립니다. 왜요? 마음에 낙망이 오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힘을 내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추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왜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들이 여러분 성벽을 준수하니까 대적들이 와서 아이고 너희들이 뭐 한다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냐 제대로 된 도구가 있냐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야 너희가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짓는 우리도 지금 옛날 교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 야 내가 올라가면 곧 무너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같이 낙심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사람만 올라가도 정말 무너지겠다. 이거 같이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는 소리는 없어요. 조수와 비난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우리들을 망그러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키고 무너뜨려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이들이 다시 모아졌어요. 옛날에 아이들은 지금 못 오고 다시 여기서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다 시티에서 어린이 영어 합창단까지 모집했어요. 아니 없는 가운데서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또 CTS에서 또 직원들이 와서 또 촬영까지 해가요. 이거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볼 때 아이고 너희들이 뭐를 한다고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너희들 없는데 뭘 하느냐. 그러니 성경학교를 한다고. 아니 아이들이 있어야지 성경학교를 하지. 별 조롱과 조소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하셔요. 와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기셨다. 할렐루야. 사단이는 너희들이 뭘 한다고 성경학교를 개하고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CTS 방송국에 촬영하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모아져서 하겠느냐. 막 조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 프랭카들 보고 아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성도가 그랬대요. 세 명밖에 또 안 된다고 그랬대요.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많아요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사단은요 조소해. 아이고 나는 큰 교회 다녀요. 막 이러면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항상 조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려고 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산발렉 도비아는요 암몬사르 도비아는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하나님 저들의 머리로 돌려버리소서 그럽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지 4절을 보세요. 4절 쭉 올려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보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서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다 파괴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 낭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아유 하다가 안 될 걸 무슨 일을 또 하자고 그래? 그러면서 하기도 전에 낙심과 낭망을 먼저 갖다 줍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와서 조롱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양양거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은 이들이요 하나같이 한 사람부터 유다 사람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힘이 다 빠졌어. 흙더미를 나르는 짐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졌다. 흙을 날라야 되는데 흙 날라는 사람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희가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너희 건축하지 못해. 흙 날라는 사람이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무슨 놈은 성을 건축하냐? 그러면서 비양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는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주기보다는 마음에 낙심을 주고 여러분 비양양거리고 조롱하고 조소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 여기를 입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된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사단의 말을 느헤미야가 안 들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들 14절 보세요. 14절. 와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렇게 사단이 비양양거릴 때 하나님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하는 것이지
사단이가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소하고 여러분 한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야. 마음이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는 하는 일 뭐예요? 낭망해요. 낙심을 갖다 줘요. 마음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용기를 가지려고 할 때 사단이는 낙담을 많이 갖다 줍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돈이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뭐든지 못해. 이런 사단의 세력 앞에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파괴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희가 여기 올 때도 주님의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 안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들이요 자기 그 산발락 도비아 게셀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요 일하는 손을 멈추지를 않아요. 왜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이 일하는 손을 멈추지 말아라.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가를 데리고 옵니다. 거짓 예언가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 더 이상 이 일 고만해. 하나님이 너희도 고만하래. 선지자예요? 예언가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거 받지 않나 보다. 고만해야 되나 보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듣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항상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지 믿습니다. 저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말아라. 비양양 소리, 비웃음의 소리, 조소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를 위해서 싸우라. 그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싸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볼까요? 성경에 1절부터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락, 도비야, 산발락이 우리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유다 사람들 비웃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느냐? 스스로 경과하려느냐? 제사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 흙더미에서 다시 네가 일으킬 수 있느냐? 사단이는요 불타고 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여기를 네가 일으킬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너가 믿음이 다 무너진 네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느냐? 몸이 다 아플 대로 아프고 이제 병원에서 끝장이라는 네 몸이 날 수가 있느냐? 너희 교회가 붕될 수 있느냐?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사단이는 항상 낭망을 갖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훼파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래 할 수 있어 도움을 주기보다는 아이고 불탄 흙더미를 너희가 일으킬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하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아이고 웃긴다 야 너희들. 이들이 왜 성벽을 준수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모인 것은 최고의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이 다시 준수가 되었어야 돼. 그럴 때 하나같이 방해물이들은 흙더미를 너희가 일으키겠다고 다 불탔잖아. 불탄 돌 같은 흙더미를 너희가 어떻게 일으키려고. 너희는 못해. 야 그만해. 비양양거립니다. 야 여우가도 올라가도 무너져.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마. 저 느헤미야의 말 듣지마. 너희도 힘만 빼는 거야. 하다가 중단될걸. 별소리를 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성전을 볼까요? 한번 성전 8절을 보세요. 8절,
8절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권투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여 싸웁니다 하고, 이에 무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여러분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장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에 들여 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해하는 이 대적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단이도요 난리가 나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저들이 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야, 또다시 저기들을 짓밟아야 되겠다. 근데 염려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준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가대를 봅니다. 지휘자가 없어요. 반주자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막 성가대에서 막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남아서 지휘자도 없이 뭐를 하랬냐. 아니, 내가 보니까 더 잘해. 더요 은혜스러워. 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셔. 여러분은 외형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낭심해요. 낭망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울 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때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목소리를 더 하나가 되어야 돼. 그때는 지휘자가 지휘를 해줘서 우리가 지휘를 보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더 하나가, 더 연습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연습 시간을 더 줄였더라고. 이건 아니거든.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습 시간을 줄였대요. 그거 가지고 뭐 성경 뭐 아니 찬송 우리가 다 잘하는 건데 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더 연수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아이고 성가대리 네가 뭐 아이고 고작 찬양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파괴를 시키러 와요. 마음을 낙심을 시켜요. 마음을 낙망시켜요. 뭔가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짓눌러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요. 제가 우리 저쪽 교회도 지금 지으면서 예, 하나님 이걸 지어요 말아요 할 때 계속적으로 안 팔리고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질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또 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큰 교회 가서 힘들 텐데 그거를 또 지냐? 별소리를 다 들려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또 지냐? 아무도 김양성 목사 배반은 끝내줘. 이걸 칭찬이 아니라 비 꼬는 거로 꽈배기로 꼬는 거로 막 합니다. 그럴 때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일하소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마음을 하나해서 그 쓰러진 성벽을 준수하려고 그럴 때 산발락 도비아 개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비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비양양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단이 짠하고 뿔 가지고 나타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와서 낙심과 좌절과 낭망을 갖다 주고 비수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많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들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7절, 18, 16절부터 보세요. 4장 16절 보면 이제는 이들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창, 칼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언제라도 사단의 세력들이 대적들이 오면 칼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성을 준수해야 되고 볼까요? 그때부터 내수와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병기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창, 칼, 방패 이런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일을 할 때 그냥 느슨하게 안 했어요.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할 그 여러분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창, 칼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온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중수해 나갈 때 그들은 파괴시키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서 안 되고 창칼을 한 손에 갖고 한 손에는 여러분 도구를 가지고 그 일을 성전 건축에 중수해야 돼요. 그래서 양손을 사용한대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호드띠를 띄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띠를 띄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뭐예요? 병기를 잡았어요. 18절 볼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데 한 허리에는 뭘 찼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왜 칼을 찰까요? 언제라도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대적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대적들을 싸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차고 있었어요.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또 한쪽 되면 나팔을 불고 대적들이 언제라도 쳐들면 나팔을 막 불어대야 돼요. 일하다가도 성전을 증수하다가도 대적들이 쳐들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요 또 칼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낙심을 갖다 주고 여러분을 일을 갖다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힘을 내어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여러분 이래야 돼요. 느슨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 저기의 성도들은요 항상 띵까띵까 먹고 놀기만을 좋아해. 야, 저건 우리 밥이야 하고 사단이가 우리를 우습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성령이 검이 있어. 믿음의 방패가 있어. 야, 저 성도 건들면 안 돼. 저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야. 새벽에도 나와서 막 그냥 부르짖어야 되지. 철야 때도 부르짖어야 되지. 수협회 때도 부르짖어야 되지. 주일날도 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야, 저들은 그냥 두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도요 두루두루 상처를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잠자는 영혼들, 성도들을 잠자게 만들어요. 언제 칼을 잡고 언제 병기를 잡고 나가서 싸우냐고 잠자고 있는데 그 전방에서 일하는 그 군인 하나가 보초를 쓰다가 밤에 너무 졸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잤어요. 그러다가 대장한테 걸렸어요. 네가 지금 전방에서 보초를 쓰면서 졸아? 네가 졸면 우리 대한민국 다 죽는 거 몰랄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마음에 한없이 낙심을 갖다 줘요. 한없이 낭망을 갖다 줘요. 한없이 안 된다는 생각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너는 아파서 안 돼, 너는 힘없어서 안 돼, 너는 지쳐서 안 돼, 넌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이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여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다 줬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나는 너의 소리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 내가 소리가 커서 다 깨워 돼.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 키기로 유명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목소리 자체도 커요. 영적으로 잠자면 같이 잠잘 수밖에 없어요. 별소를 닫을 때 영적으로 잠잤으면 우리에게 여기까지 못 왔어요. 누군가가 깨어있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깨어있는 성도와 우리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잠자면 사단이가 마음에 낭망만 갖다 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이고 또 왜냐, 또 무너지려고 하냐, 아우, 끈질기게 해, 끈질기게 기도해 저기에. 아유 우리 동참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 몇 명 가지고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나 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끌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예, 영적인 일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동참한 성도들이 복이 있어요. 한번 성경 기초적으로 저랑 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원수들이라면 우리의 원수를 일으키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자. 여러분 사단이는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보지 못하는 사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사단의 세력이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 자들은 주일 예배에 벌써 쳤어요. 주일 예배에 져서 예배에 못 참석합니다. 교회 바깥자 보에 비 오는데 교회 바깥자 보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진 사람은요 세상의 일도 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긴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에서 진 자들은 세상의 일도 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한테 다 뺏긴 자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영적으로 이긴 군사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가서 세상의 일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으로 사는 겁니다. 원수들이 말하죠. 그들 가운데로 사이에 들어가자. 살육하자. 역사를 그쳐버리자. 12절 볼까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을,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 여러분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너들 빨리 그 일 그만하고 우리에게로 와. 우리에게로 와. 그 손 놓고 우리에게로 와.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거 중수해봤자 중수도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는다. 사단이는 열 번이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 열 번,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열 번이나 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그 일 그만하고 우리에게로 와. 계속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게 유혹이 많이 따라와요. 지금 휴가철이라 얼마나 많이 마귀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휴가철에 사고도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휴가철 한 주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이가 별소리를 다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선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메가 그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찌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심란과 낙심을 갖다 주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괴시키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나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물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표물. 사단이는 목표물이 있어요.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목표물이면 공격의 대상이죠. 공격의 대상.
아이들이 오락 컴퓨터에서 오락을 하다 보면 막 그냥 대적들을 쏴 죽이는 거를 많이 하대요. 보면 그 공격 대상이 있죠. 사단의 공격 대상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이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졌으면 마구 싸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사단이 마구 싸달 때 우리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쏘는 공격에서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에요. 야 주일이고 나발이가 없다 우리 휴가다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우리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휴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교회에서 휴가 가는 건 공짜야. 먹을 거 고기부터 뭐 다 대줘. 바닷가 시원한 바퀴 시커 놀게. 돈 10원도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는 건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세요. 우리가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 영적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 전쟁을 치르세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도살리고 있어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파괴시켜서 낭만시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고 14절에 말하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싸우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고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어떤 말에도 약해지지 말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주님 옆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대보세요.